제가 보시기에 한영 씨의 동안 메이크업 팁 어떤가요? 사장님 집에 뭐 어째 같은 저도 얼굴이 어려 보이는 편이 아니라서 동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김지선 씨가 여기서 과연 10살이 어려질 수 있을지 바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약간 모사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. 이제 사람들은 애교살만 넣어도 더 애교가 있어 보이고요. 또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애교살. 한 3년 정도 젊어지겠네, 애교살 하나로. 이거 아는 동생이 했는데 어떻게 어려 보여요? 아니, 짝짝이가 됐어. 제일 불행한 건데, 이게 또 잘못 맞으면 너무 튀어나와서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애교살이 아직 없나요? 있어요, 있긴 한데. 어? 아니, 생겼어! 애교살이 생겼어요, 선생님! 3D 기법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여기 맞죠? 보자. 또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 함께해서 마음에 드십니까? 한국의 방송에 나오고 싶었는데 언젠가 꼭 한국 방송에 나오고 싶었는데요. 꿈을 이렇게 스타킹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에서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. 오늘 참 놀라운 어떤 화장술을 보여준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